워스크 반갑습니다. 헵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제가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려고 하는데 이 래퍼를 소개하는 건 처음이고 저도 이 래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래퍼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 뮤직비디오를 저한테 직접 추천을 해줘서 알게 됐어요. 그 후에도 구독자분들이 댓글에 이 비디오를 많이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고요. 굉장히 인상 깊은 음악이었습니다. 이 래퍼를 소개를 하자면 슈우라고 이렇게 읽어야겠죠. 슈우라는 래퍼고 제목은 Pain is Money 라는 뮤직비디오를 여기 가지고 왔네요. 제가 이 비디오를 촬영하기 전에 좀 계속 봤는데 많이 놀란 게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몽골 힙합 음악의 바이브랑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 말인즉슨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 래퍼는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영 트랩 래퍼들의 바이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영 트랩 래퍼들은 누구냐? 지금 뭐 빌보드 차트 1위 하고 있는 폴로지나 뭐 릴베이비나 건어나 이제 그런 래퍼들의 바이브겠죠. 그러니까 또다시 말하자면 몽골 래퍼들이 주로 이제 강하고 하드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반면 이 래퍼는 굉장히 칠한 바이브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그 점을 주목을 하고 있고 요즘 한국의 영 래퍼들 중에 이런 바이브로 랩을 뱉는 래퍼들이 많아요. 뭐 여러분들 한국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 뭐 요즘 라이징 래퍼들 중에 아시겠지만 제가 리액션 비디오 찍었는데 뭐 릴김치 같은 래퍼들 있겠죠. 사실 저는 이런 바이브를 이제 좀 자주 표현하는 나라 힙합 음악은 태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몽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기 전에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정말 많이 찍었던 사람이었고 태국도 자주 가기도 했었고 그 나라 래퍼들의 음악적 바이브는 좀 칠하고 뭔가 이제 듣기에도 편한 싱잉 랩을 하는 래퍼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콕이 또 아시아에서 세계적인 도시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칠한 바이브가 이 몽골 래퍼한테 있다는 것도 저는 좀 굉장히 이례적이고 많이 놀랐어요. 좀 주목해볼 만한 래퍼가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어 가사가 또 굉장히 많아가지고 특별히 제가 가사 해석을 막 구독자분께 부탁드린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우의 Pain is Money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Jordan 11 Brad 근본 있는 신발이죠. 오, 바이브 진짜 좋다. 야, 와우. NBA 영보이의 그런 음악적 영향들도 좀 받은 것 같아. 아, 자신이 아팠던 과거들을 얘기하네요. 그치, 뭐 저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자신이 뭐 스튜디오 타임 녹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막 갖고 있던 악기는 뭐 졸던 신발도 팔고 이제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고 또 음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다시 또 뭔가 더 큰 꿈을 갖고 약간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예, 이런 바이브의 가사들이. I'm a king to the group of respect, I'm a money power. Sipping on lean when I'm a kid, I can never be the same. Yeah. Nobody wants to be my lover. 하드한 몽골 힙합 랩 게임에 느슨함을 주는 래퍼가 나타났어. 야, 야. 와, 바이브 미쳤는데?
toes, I can touch the body. I'm gonna take your life before you. 아,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이분 여러분들 많이 주목하셔야 될 거야. 한 루키가 나타났어. 오. I'm not in the gang, but I'm always wrong with nine. And they're called ambition, I told some but door die. Young bro, nigga, take a second at your shot. So, 뮤직비디오도 보면 저런 게 그냥 화이트 무지티 입고 저렇게 랩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뭐 화려한 드리블 이런 걸 보여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오리지널러티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고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를 또 얘기를 해주는, 그러니까 좀 진정성 있는 가사 같은 거죠. 한국에는 벌써 이런 바이브를 가진 래퍼들의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뭐 릴김치 같은 래퍼도 있고, 지금 한국 힙합에서 최고의 신예라고 불리는 이제 세 명의 트리오인 호미들 같은 팀들도 있고, 긍정적인 바이브를 가지면서 싱잉 랩을 하는데 자신의 아팠던 과거를 얘기를 하고, 나는 이제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나는 더 큰 꿈이 있고 나는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 암시적인 가사를 계속 풀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요즘 특히 뭐 코로나 시대처럼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또 위안이 되면서 굉장히 자극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힙합 뭐 요즘 래퍼들 뭐 NBA 영보이 뭐 폴로지 뭐 이런 래퍼들이 이제 그 성장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가사를 보면서 아 나도 몽골에 이런 거를 가져와야겠다, 이런 바이브를 가져와야겠다, 지금 내 상황도 이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굉장히 잘 먹힌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봤던 뭐 많은 몽골 힙합 뮤직비디오를 본 건 아니지만 굉장히 신선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바이브를 갖고 왔기 때문에, 진짜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왔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될 래퍼가 저는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분은 기존에 있는 몽골 래퍼들과는 뭔가 다른 결을 가지고 아마 이 시장에 뛰어들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마디로 이 사람의 경쟁력이자 저는 개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할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니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